오늘은 레오파드 개코 이 지금 렉사장에 있는 친구들의 밥 먹는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. 지금 얘네들이 밥을 먹는 속도가 좀 먹는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. 보시면 이렇게 텐저린이 있고요. 암컷인데 밥 먹는 양이 줄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푸디바이트를 이렇게 준비했어요. 한 1대 3 정도의 비율로 물이 3, 푸디바이트가 1 이렇게 해서 물과 함께 희석을 해서요. 잘 저어서 이거를 이 주사기가 1cc 정도 되는 주사기예요. 그래서 1cc 정도를 아이들한테 먹여볼 건데요. 자, 텐저린을 한번 꺼내서 먹여보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. 워낙 건강하고 워낙 잘 먹는 개체예요. 꼬리 보시다시피 꼬리가 터져나가려고 하죠? 이렇게 워낙 건강한 개체인데 그래도 혹시나 안 먹는 게 한 2-3일 되다 보니까 오늘은 푸디바이트를 한번 먹여볼게요. 그렇습니다. 아이들 일단 먼저 푸디바이트를 먹일 때는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는 입 주위에 두세 방울을 묻혀 놓을 거예요. 이렇게 묻혀 놓고요. 스스로 빨아먹기 시작하면 그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면 잘 받아 먹게 돼요.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렇게 주면 잘 받아 먹어요. 이렇게 1cc를 다 먹었답니다. 잘 먹죠? 자, 다시 이렇게 해서 넣어줄 겁니다. 정말 건강한 개체예요. 꼬리 다 보시다시피 몸하고 꼬리하고 거의 굵기가 같죠? 정말 건강한 개체인데 오늘은 이렇게 푸디바이트 먹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대요. 이 친구로 랩터예요. 이 랩터도 한번 먹여볼게요. 색깔 정말 예쁘죠? 랩터 암컷인데요. 얘는 얌전히 안 먹고 되게 많이 움직이죠. 되게 활동적인 친구라 얘는 먹기 싫은가 봐요, 정말. 적당히 먹었나봐요. 그래도 0.5cc 정도 먹었죠? 자, 이번에는 텐저린 트램퍼예요. 암컷이고요. 이 친구도 한번 줘볼게요. 일단 0.5cc만 먹여보겠습니다. 약간 지금 탈피를 하려고 해서 반응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때는 굳이 안 먹여도 되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번만 먹여보겠습니다. 0.5cc를 금방 먹어버렸답니다. 정말 잘 먹죠? 자, 이 친구는 블러드 슈퍼탱 수컷이에요.
이 친구도 한번 먹여볼게. 아, 싫다고 고개를 막 흔들죠? 이 친구가 사실 탈피 준비 중이에요, 이 친구도. 그래서 지금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지는데요. 그래도 고맙게 조금씩 조금씩 받아먹는 거 보이시죠? 자, 입도 깨끗하게 닦아서 넣어주고요. 자, 이번에 꺼낸 친구는요, 하이포텐저린 암컷이에요. 무늬가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얘는요,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똘망똘망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. 자, 입 닦아서 이 친구도 넣어주고요. 자, 이번엔 이쪽에 있는, 슈퍼 블러드 수컷이에요. 자, 두 마리가 같이 들어있었죠? 이 친구가 슈퍼 블러드 수컷인데요. 일단 아이들 입 주변에 이렇게 묻혀놔주면 아이들이 빨아먹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기다렸다가 빨아먹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먹이시면 되는데요. 여기 친구들은 그렇게 먹이 반응이 좋진 않네요. 귀뚜라미를 잘 먹는 친구들이라 푸디바이트 주니까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. 자, 이 친구는요, 슈아텐 암컷이에요. 이 친구 역시 먹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죠? 그래도 조금씩 주면 이렇게 낼름낼름 잘 빨아먹는답니다. 잘 먹죠? 적당히 먹으면 너무 억지로 계속 먹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적당히 먹으면 넣어주고요. 자, 마지막 친구를 한번 꺼내볼게요. 마지막 친구는, 안쪽에도 있는 이 친구는 볼드 암컷이에요. 보세요. 이쁘죠? 색깔이 정말 무늬가 예쁜 아이고요. 이 친구는 밥을 저기 귀뚜라미를 엄청 잘 먹는 친구라 반응이 그닥 좋진 않네요. 아, 맛있게 먹네요, 그래도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마일러의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 주사기 피딩을 해보았어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